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오픈뱅크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진행을 할 거예요. 실전만큼 좋은 연습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금융기관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코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학습도 하고, 그리고 그 외 다른 효과들도, 그죠? 코디드 코리아가 진행하는 바를 성취할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니까, 이런 오픈뱅크와 같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새로운 거예요. 첫 번째는 스탠다드 커런시. 근데 스탠다드 커런시는 크립트 토큰들하고 다릅니다.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 같은 이러한 데서 제시하는 크립트 토큰하고 요 디지털 커런시죠. 스탠다드 디지털 커런시하고는 다르고, 두 번째 은행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뱅킹 모듈입니다. 뱅킹 모듈 of open banking is different. 기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인터넷 뱅킹, 프런트 인터넷 뱅킹.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죠. 카카오뱅크. 뭐 크게 여러 가지 뭐 몇 가지에서 다릅니다만은, 굳이 이제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은, 카카오뱅크는 기존의 은행을 그냥 온라인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픈뱅크는 출발점 자체가 처음부터 금융 체계를 새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카카오뱅크는 기존 뱅크의 확장판, 익스텐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혹은 딜리버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팁 오브 커런트 뱅크입니다. 정말 파생이죠. 그런데 오픈뱅크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오픈뱅크 is a new breed죠. 그 자체가 새로운 종입니다. 그죠? 새로운 종이고, 얘는 이제 파생적인 거라고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죠. 왜냐니까 요거는 이제 오토노머스 뱅킹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휴먼 리소스도 없고, 그리고 OR 센터를 서버도 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다르죠. 오픈뱅크는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입니다. 디스트리뷰티드 뱅킹 시스템. 디스트리뷰트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디센트럴라이즈드라고 하는 말도 표현입니다. 뱅킹 시스템이죠. 그러므로 기존의 어떤 은행법인격인 죄송합니다. 은행법인격인 카카오뱅크하고는 다른 형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또 이 녀석은 보험, 기존의 보험회사하고도 좀 다릅니다. 오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뱅킹 모듈이 아니라 보험 모듈이죠. 인슈어런스 모듈 of open banking. 마찬가지 다릅니다.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 그렇죠. Current insurance banks. Like, 뭐, 교보. 아, 삼성생명이나 이런 것들과도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시스템 자체가 꽤 오래 코딩 해나가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보험료율 같은 경우 Actuarial이라고 등이 하는데, Actuarial Calculation is automatically라고 해야 되나요? Early done. 자동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생명보험사들도 어떤 이런 보험계리적인 계리라고 얘기를 해요. 계리적인 그런 계산들을 자동으로 수행하게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오픈뱅크의 이 뭐예요? 저 보험 모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 오픈해시 네트워크, 오픈해시 플랫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픈AC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그래더를 기록하는 수단이에요. 그치. To record various, 뭐라고 해야 되나? enormous라고 해야 되나요? enormous amount of transaction data. 데이터. 엄청난 양의 거래 기록을 관리하고 생성하고 유지하는 체제가 OpenAC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는 OpenAC 플랫폼의 기초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actuarial calculation이 어떤 사람들의 지능이나 두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based on 이 enormous amount of transaction data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다르죠. 방대한 양의 거래 정보를 통해서 보험 요율을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니까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개인별로 뭐라고 해야 되나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리미엄 보험 요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Individual Premium Current System Current Insurance Terms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Can't Individual Calculate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자가 100만 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 100만 명에게 각기 다른 보험 요율을 계산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납품하게 되는 거죠. 뭐 실비보험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실비보험 같은 경우 보험 한 달에 5만 원 상품 그리고 5만 원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은 의료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이런 상품이 기존이에요. 기존의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기존 시스템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오픈뱅크, 오픈해시 플랫폼 기반의 보험 모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개개인별로 다른 100만 명의 보험 가입자가 있다 그러면은 100만 개의 보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코딩할 겁니다. 그러니까 if there are 1 million 이연 컨트랙터 then 자 오픈뱅크입니다. 오픈뱅크는 can make 1 million different insurance product라고 할까요? insurance product different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 상이한, 각기 상이한 100만 개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오픈뱅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하는 건데 가능합니다. 이게 머신러닝의 강력한 기능이죠. 기존의 보험 시스템으로는 100만 명 가입자에게 100만 개의 각기 다른 상품을 제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수만 명의 보험 계리사들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Actuarialist라고 하나요? 계리사, 보험 요율 계산하는 사람들 필요하죠. 그런데 이 오픈뱅크 기반의 보험 모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가장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소스 코딩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코딩한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인베스트먼트 모듈, 투자 모듈입니다. 모듈 역시도 다릅니다. 기존의 인베스트먼트 펀드, 브로커리지라고 해야 되나요? 인베스트먼트 펀드. 여러 가지로 다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만은 특히 이제 모든 것이 블록체인 기반이죠. All are based on blockchain.
모든 그 애들이 그죠? 구체적으로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될 겁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이용될 겁니다. 인베스트먼트 타켓.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코딩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현재 이미 인공지능 분야가 인베스트먼트 투자 분야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 이미. 그런데 거기다 이제 블록체인이 가미가 되는 거죠.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가미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두 종류의 상품이 리스트된다고 했죠. Two kinds of security. 익스체인지, 스탁 익스체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의 어떤 주식, 상장 주식들입니다. Listed share. 그죠? One. 두 번째는 뭐였나요? Is shares of OPSEF입니다. OpenAI 플랫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엔티티들이 있어요. 요게 다른 점이죠. 요겁니다. 라고. 하여튼, 머신러닝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증권 거래 관행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 테스트하고 실제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요것이 기본인데, 문제는 이러한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새로운 곳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제도와 법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으면 이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을 제어하는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그것이 이제 증권 거래법 뭐 혹은 증권 거래소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SEC라고 그러죠. 연방 증권거래위원회, 그죠? 그러한 데 의해서 이것들이 관할되고 관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종류의 오픈뱅크와 같은 그러한 시스템을 제어하는 관련 법규가 없다는 거죠. 법규가 없으니까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규에 맞춰서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코딩이 끝나고 난 뒤에 8월 달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한계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회인데 이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도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죠.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관련 법규가 만들어진다면은 그러한 법규들이 만들어진다면은 그것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다는 거죠. 이 오픈뱅크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기존의 뱅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투자자와 예금자들 그죠? 예금자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밸런스 오너라고 해야 되나요? 밸런스 오너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인 자본금이 필요한데 지금 오픈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자본금을 끌어들일 만한 입증된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게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증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5월, 6월, 7월 3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다음에 소셜 컬처럴, 사회적인, 인구적인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 창구에 가서 사람들하고 은행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데 익숙하지 이 완전한 자율적인 AI 은행,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동작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하고 따라서 그러한 은행의 어떤 소비자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낯설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한계입니다. 한계이고,
그게 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예금금리는 높고 대출금리는 낮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와닿지 않을 거라는 거고, 물론 이제 반대로 젊은 세대들, 특히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이 시스템에 적용할 거라는 거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다. 미래의 소비자들을 처음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적 자원의 개입이 없는 완전히 자율주행하는, 자율운영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 또한 한계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이런 입증된 기술은 없어요. 자율주행 차량은 입증된 게 있죠. 구글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을 하고 테슬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벤츠나 BMW도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은행을, 자율운영 은행을 테스트한 데는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문제가 되고, 반대로는 만약에 우리가 5월, 6월, 7월 달 3개월 동안에 코딩해서 8월 달에 successful, 성공적으로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내게 되면은 뉴스의 초점을 받게 되고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홍보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기회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 측면과 이제 보험 측면, 증권 시장 측면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그러면은 현재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금 뭐 좀 바뀌었겠죠.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대출금과 단위가 억원이에요. 그래서 원화 대출금의 억원이니까 18조 9,700 아니죠. 죄송합니다. 억원이니까 189조 189조 7,015억 원이 대출을 하고 있어요. 국민은행. 그리고 예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197조 1,579 억 원을 예수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은행입니다. 대략 200조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1등이.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 지점들은 이렇게 현재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개 농협은행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은행들은 지점들을 줄이고 온라인 비중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시장에 우리가 지금 뛰어드는 거예요. 오픈뱅크라고 하는 걸로써.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 시장들, 그렇죠? 약 200조, 1000조 정도 되는 시장이죠. 대출금과 예수금 다 합해서 그냥 1000조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00조 정도 되는 데인데 요것을 이렇게 1000조인데 이제 목표하는 거는 2019년도에 1%를 한번 차지해 보겠다는 겁니다. 1%라고 하면 10조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10%, 2023년도까지 90%를 5년이죠. 5년 이내에 자율주행은행으로서 대체를 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저는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니까, 모든 이제 생산 단가,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코스트 있잖아요. 코스트 측면에서 기존의 은행들하고 오픈뱅크와 같은 자율운영은행하고는 생산 단가가 비교 안 됩니다. 이런 은행들은 굉장히 많은 인력들과 건물들과 장비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대출금과 예수금 간의 이자율 차이로 보증을 하는데, 오픈뱅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인적 자원 수가 100분의 1도 안 되죠.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만큼 예대 마진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기반으로서 동작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입증만 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금융거래 시장은 다 거의 90% 이상을 흡수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이 저희 예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는 절대 안 될 거예요. 10%는 기존에 있는 어떤 은행 거래 관성과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들 10%는 있을 겁니다. 10%는 있다더라도 나머지 90%가 오픈뱅크가 흡수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은행들은 존립이 상당히 좀 애매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코드 모듈들이 정상적으로 다 동작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것을 코딩을 해낼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보험시장입니다. 보험시장 역시도 이렇게 지금 보험시장은 현재 AI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리고 보험회사의 상품을 선택할 때는 상품 경쟁력이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개로 이렇게 했는데, 상품의 경쟁력과 브랜드, 서비스, 가격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이걸로 가지고 개개인들이 보험 상품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품들하고 오픈뱅크가 제공하는 보험 상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기술적으로. 그죠? 여기 있는 상품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의 보험 상품들은 기성품이에요. 기성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품들을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요걸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크런트 인슈어런스 프로덕트 상품들입니다. 프리메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프리메이드 원스 기성품들. 그래서 이거 컨슈머들은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컨슈머 셀렉트 원 뭐 바이 원 하나씩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픈뱅크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간략히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자면, 첫 번째는 이것이 주문형 맞춤형이라는 거죠. 커스터마이즈드가 됩니다. 커스터마이즈드 프로덕트. 이측 커스터머. 각각의 고객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상품을 구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 프로덕트, 원 프로덕트 하나의 상품입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소비자들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을 제공하고, 이것이 모든 종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리스크를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율 같은 경우도 이걸 Actuarial Rate라고 해야 되나요? Actuarial Rate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Transaction Data에 의해서, 어느 위에 있는 트랜지션 데이터냐니까 언더라고 할까요? 언더 오픈에시 플랫폼이죠. 요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에 직접 들어갔을 때에 구체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막연하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실제 코딩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방대한, 정말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기초에서 보험료율이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보험료율이 개인별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만 명의 가입자가 있다면 투 할까요? 투 그 오픈뱅크의 인슈런스 하나의 상품이니까 100만 명이 오픈뱅크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은 이 100만 명의 보험료율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나머지 99만 9,999명과 나의 보험료율이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결정되는 것이 요 Enormous Transaction Data이고, 그리고 머신러닝이죠. 사람 머리로는 안 되는 게 머신러닝 기법을 쓰게 되면 굉장히 쉽게 처리가 되는데,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보험 요율 계산이죠.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하나의 상품에 가입을 하고
그런데 그 100만 명 각각의 보험료율이 다르다는 거죠. 바로 기존에 있는 보험 상품하고는 완전히 기본 체계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요 녀석은 다 뭐예요? 오토노스 뱅크 인슈런스입니다. 그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터빈이라고 할까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보험 시스템이고, 또한 이 녀석은 이 보험은 리스트 컨센서스 오브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어떤 컨센서스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또 이 컨센서스가 결정되는지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오플레이트라고 할게요. 이 커뮤니티를 우리가 프루프 오브 크레딧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레딧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OP에 있는 거예요. 오픈에스 플랫폼. 요런 둘레 여섯 가지 항목 자체가 하나하나가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고, 하나하나가 이제 코딩할 때 우리가 굉장히 정말 이런 게 있는가 라는 신선한 충격과 더불어 우리가 코딩해 나가게 될 겁니다. 막상 코딩을 다 하게 되면은 이제 요런 보험회사 만들어지게 되고, 그 보험회사는 기존에 있는 보험회사들을 다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언제까지? In 5 years. 오픈뱅 적어도 90% 이상 인슈런스 마켓 여기에 다 구현이 되면 90% 이상의 시장을 5년 이내에 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은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예적금 예대 마진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 간의 차이로서 은행 조직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는 그 보험료,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가입한 매달 받는 보험료라고 해야 되나요?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나요? 영어는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과 어떤 뭐 사고나 이런 걸 닥친 피가입자에게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그거는 이제 인슈런스라고 얘기하죠. 그 차이로서 보험사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토노머스 모듈은 거기에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받는 보험료와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와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매칭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본적인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걸 적으면은 굳이 말하면은 The money collected from subscriber 가입자들입니다. The money paid to 피보험자 insurer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토노머스 뱅크 자체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것도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지 어떤 이 오토노머스 뱅크에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일정한 소득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ROI라 그러죠. ROI가 있어야 됩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니어리라고 해요. 니어리.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만 니어리 매칭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 Only 글로벌 마켓. 그렇죠? It targets Only 글로벌 마켓. Only the 글로벌 마켓.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The scale of economy is
플이 어썸드라고 해야 되겠죠. 전 세계에 단일한 종류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단일 조직이죠. 그렇게 해서 개별 가입자로부터 수집하는 이익, 그걸 이제 profit from profit per customer라고 하나요? 고객 1인당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그죠? 그 금액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글로벌 마켓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죠. 프라핏 퍼 프라핏 퍼 서브스크라이버 can be extremely low. 자, 이것이 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스탁 익스체인지입니다. 증권거래소. 마찬가지 증권거래소도 기존에 이런 다양한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영업점들이 미래셋이 이렇게 많고 제일 많죠. 그 외에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증권 거래소라든가 증권 거래 관행에 블록체인 기술, 여기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 에피소드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동일한 메커니즘으로서 이전에 봤던 뱅킹 모듈과 그리고 보험 모듈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장을 예상하기로는 목적하는 바입니다. 이건 뭐 목적대로 다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5년 이내에 그래서 90% of stock trading 무슨 모듈이죠? The exchange 모듈이라고 할까요? SE 모듈, Stock Exchange 모듈. 오픈뱅크 Occupy 기존의 어떤 기존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의 증권사에 대비해서 오픈뱅크의 스탁 모듈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죠. 그러한 장점들 중에 일부만 또 간략하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위 변조가 불가능한 거죠. Unposable Stock Transaction Data Transaction Data 첫 번째 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Machine Learning에 의해서 모든 것이 Autonomous하게 움직이면서 Autonomous Investment Decision입니다. 그럼 Machine Learning ML. 세 번째는 이것 자체가 이제 오토노머스하게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찬가지로 이 증권을 사고 파는 중개 수수료로서 증권사들이 이제 수입을 창출하고 그것으로서 자산과 직원들을 운영을 하는데 오픈뱅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이 없죠. 그래서 수수료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extremely low, extremely low transaction fee가 되고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증권사의 증권 거래 시스템과 현물, 짜장면을 사 먹고 하는 것과는 별도의 시장 메커니즘 움직이는데 이 SE 모듈은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번가, 쿠팡, 뭐 티몬, 홈플러스, CU, GS 이러한 것들과 증권 거래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One market for all kinds of transactions. 이제 블록체인 기술 부분, 머신러닝 부분, 그리고 통합 부분. 마찬가지 이것도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글로벌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케팅. 어느 한 국가에 국한적이지 않고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적용되는 건 규모의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규모의 경제.
오늘 날씨가 되게 상당히 따뜻한 날씨예요. 컴퓨터가 막 열받아서 웅도라는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잡음이 녹화에 잡음이 좀 끼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양해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나오는 대로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우리 오픈뱅크로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상의 목표. 오픈뱅크 자체가 사업체이니까 그 사업체의 조직 구성이라든가 가버넌스가 어떻게 될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